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요각과 그 원격 강의 보충 자료인데요. 이거를 지금 우리 선생님들하고 다 해보면서 좀 여쭤보니까 역시 제일 가볍게 하는 건데도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뒤에 있는 고급 단계라든지 이거 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으면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페이지 70페이지, 그러니까 그 앞에 까와찰라 아사나에서 까마귀 걷기 자세를 이걸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선생님들 근육이 좋고 호흡이 좋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도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연체 많으신 분들이나 그리고 요가 우리 지도자분들, 융합요가과 학생분들도 보면은 조금 몸이 다친 분들이나 아니면 수업하면서 상해 입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이 동작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를 69페이지까지 보시고요. 70페이지 이것도 동작은 쉬워 보이지만 특히 융합요가과 우리 지도자 학생분들은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신전되는 동작들을 좀 많이 하셨다거나 조금 억지로 몸을 이렇게 늘리는 기간이 좀 많이 있었다 이러면 이거 하시면은 안 돼요. 근데 오히려 명상상담심리과나 불교학과처럼 그 생산문화학과에서도 오셨더라고요. 요가 동작을 전혀 안 했는데 그냥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해서 오래 앉아있는 게 조금 힘들다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과신전 시켜놓은 상태에서 근육과 이게 호흡이 잘 맞지 않게 움직인 상태에서 이걸 하시면 이게 좀 아주 불편한, 아주 많이 불편한 상태로도 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다리를 앉은 상태에서 여기 그림은 이렇게 완전히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게 해놨는데요. 뒤꿈치가 엉덩이에 안 닿고 약간 이렇게 벌어진 상태도 괜찮아요. 그리고 발은 무릎과 나란히 있는 상태를 놓고요. 자, 이 손은 무릎을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내쉬고 쭉 뒤로 해서 손끝은 들고 이때 보탤게요. 혀를 오른쪽으로 돌릴 때 오른쪽 아래 눈을 위로 보세요. 시작! 마시면서 정면을 보시고요. 내쉬면서 무릎을 아래로 내리고 안쪽으로 누르시되 손끝에 힘을 줘보세요. 그리고 혀 아래, 눈 위요. 에코홀스로 할게요. 그러면 이 책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자극이 잘 되면서 상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다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하복부에 집중합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로. 여기서는 5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3회만 하시고요. 잘 안 돌아가는 쪽을 두 번 하세요. 각자 어려운 쪽을 합니다. 시작. 다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마시면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하시면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복부 근육과 기관을 압박해서 펴주기 때문에 복부 질환에 아주 효과적이고 변비에 좋다 그래서 해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여쭤보면 고관절이 약간 뻐근하거나 무릎에서 약간 소리가 나거나 뭐 이제 고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그러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그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하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멈추셔야 됩니다. 소리가 나는 거는 크게 통증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하셔도 되고요. 통증이 있을 땐 멈춥니다. 자, 페이지 72로 갑니다. 눈을 위한 요가 수련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시력을 개선하고자 콘택트 렌즈나 안경을 착용한다. 그러나 안경은 나쁜 시력을 실질적으로 치료하지는 못한다. 사실 눈의 문제는 종종 안경의 사용으로 더욱 나빠지고 언제나 더 강력한 렌즈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점점 더 나빠지는 거죠, 기능이요. 나쁜 시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인공적이고 좋지 않은 조명, 장시간의 TV, 비디오 시청이나 영양실조, 장시간에 걸친 사무실 근무와 공부로 인한 근무력증, 정신과 감정적인 긴장, 몸이 중독된 상태와 노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눈을 오래 뜨고 한참 본다거나 아니면은 50초 이상을 눈을 감지를 않는다거나
뭐 이럴 때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눈에 영향을 좀잘 받쳐준다거나, 우선은 감정적인 상태에서도 눈은 가려지게 돼요. 그래서 화를 잘 낸다거나 짜증을 잘 낸다거나 예민한 분들이 보통 눈이 잘안 보이고요. 중2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고등학교 이때 이제 감정이 막 폭발하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그런 가시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서 병원에 가면 이유는 없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 감정이 100%라고 봅니다. 조명 문제 해결은 올바르게 직접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 눈이 부시지 않을 정도로 하고요. 식이요법은 더좀 복잡하지만 눈 건강뿐 아니라 전신의 건강과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눈을 간의 건강 또는 방광의 건강이라고도 연결이 된다고 보고요. 또는 심장이 약해서 순환이 안될 때도 눈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오장육부와 눈은 직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식이요법은 간단하고 위장에 부담이 되지 않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고요. 기름지고 매운 음식이나 통조림이나 가공된 것 또는 미리 포장한 것, 인스턴트 음식을 피하는 게 좋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장고에서 한번 나온 음식을 다시 먹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렌즈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을 사실은 먹는 것도 좋지 않다고는 보는데요. 한번 정도는 괜찮아도 두 번을 반복하시는 거는 거의 쓰레기를 먹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두번 이상, 먹고 남겼다 또 다시 냉동실에 넣었다가 또 다시 전자레인지에 넣고 이런 습관은 없애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만큼만 냉동실에서 꺼내서 드신다거나 그리고 나서 남는 거는 한번 남은 건 그냥 버려야 될것 같아요.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야채 식이요법이 눈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최소한 야채가 아닌 음식을 줄인다.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먹어라 이래놓고도 그 뒤에 야채가 아닌 음식을 줄인다 이랬으니까 생선이나 고기나 달걀이나 생명을 죽인 음식 이거는 먹지 않는 게 좋다. 이게 그냥 요가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속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장시간의 독서는 그렇게 하는 동안 마음과 눈이 이완되었다면 눈에 손상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눈이 왜 이렇게 나빠졌어요? 근데 책을 많이 봐서의 경우는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본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많이 보거나 TV를 많이 보거나 이제 내 눈에 직접적인 광선이 자극을 줄때 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요즘 특히 그 눈이 약해지는 이유는 자외선 층이 깨지면서 자외선이 직광으로 눈에 닿기 때문에 꼭 선글라스 진한 걸 쓰세요. 또는 모자나 양산을 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나오죠. 통속적인 믿음과는 반대예요. 책을 보는 거는 그렇게 악영향이 없어요. 만약에 긴장됨이 있다면 잠깐 동안 독서조차 눈에 무리가 갈 수는 있다. 그러니까 막 그냥 공포스럽게 보거나 시험 볼때막 초치기 분치기로 보면 눈에 무리가 올수 있지만 그렇게 보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이완된 의식과 좋은 자세로 독서를 하는 능력을 키운다면 독서로서 눈이 나빠지진 않고요. 독서하기 전에 눈 부위의 정신적 또는 근육 긴장이 느껴지면 몇분 동안 토끼 자세를 행한다 해서 뒤에 토끼 자세 행하시는데요. 이렇게 고개를 아래로 해서 팔 드는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자세가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로. 예. 이거를 한몇분 정도 하시면 이제 눈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보니까요. 책을 나는 많이 봐서 그래. 이럴 때는 중간중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핸드폰을 많이 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아사나는 눈을 더욱 이완시키고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안경 사용을 더 줄이고요. 정말로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여가 시간 동안에는 가능한 안경을 벗어놓는 게 좋고요. 이게 눈을 잡고 있는 그 근육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데요. 이 해부도는 이메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눈 주변에 눈알이 동그랗게 있으면 그 근육을 눈을 잡고 있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걸 혜성이 그렇게 스마트폰 보면 눈이 완전히 가는데 그 탁자 위에 올려놓고 보세요. 탁자 저 뒤에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 뒤쪽에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놓고 보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자,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에 맨발로
풀밭이나 모래에 맨땅을 걷는 습관은 눈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완시키는 데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면 새벽을 얘기하고 요즘에는 5시 반이면 해가 뜨죠. 해질녘에 그러니까 한 7시 한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중요한 건 맨발로 해야 되는데요. 풀밭이나 모래밭, 맨땅을 걷는 습관은 눈에 영향을 미치고 이완한다. 이거는 발바닥을 이완시키면서 이게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풀밭이나 모래 이런 데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하실 때 약간 그 돌로 만든 그런 지하 바닥을 좀 이용하셔서 눈이 너무 안 좋다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돌을 박아놓은 그런 그 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좀 활용하셔도 좋아요. 이것은 발바닥과 뇌 시각 영역의 반사 관계 때문이다. 그거는 발에 제한적인 신발을 신도록 하는 것도 권장이 된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발이 약한 분들은 신지만 맨발로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눈의 반사는 이 엄지 쪽이라고 보통 보고요. 또는 그 아래쪽, 여기 아래까지 내려가서 보는데 그냥 이 발바닥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반사광을 볼때 머리, 그 다음에 척추, 여기 몸통 아래쪽이라고 보고 여기를 어깨 쪽으로 보거든요. 어깨가 아픈 분들은 이 옆을 자극하시면 되고요. 머리나 이런 쪽, 척추 쪽이 좀 아픈 분들은 이 안쪽을 더 자극한다거나 두통이나 눈 쪽은 엄지발가락으로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실제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눈 근육의 이완을 위한 다른 수단으로 넓은 공간에서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도록 권장한다. 한쪽으로 체중을 실어 옮기고 반대쪽 뒤꿈치에 바닥을 들어 올려서 눈을 이완한 채먼 곳을 응시하고 몇분 동안 앞뒤로 흔든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시면요.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쓴 상태에서 자,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리고요. 한쪽으로 체중을 옮겨요. 반대쪽을 뒤꿈치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긴장을 푼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들어 올린 상태에서 눈을 이완하고요. 다시 반대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지와 그 안쪽, 그눈 신경과 연결된 데가 자극이 돼서 여기 그이 책의 곳곳에 보면 지금처럼 기가 막히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척추부터 시작해서 눈 안쪽으로 흐르는 그 경락이라든지 눈 시신경 쪽이 직접 자극될 수 있는 그 경혈들이 자극되는 아까 그 반사궁 있죠? 거기 보여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자극이 되니까 이거를 몇분 동안 한다. 뒤꿈치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해요. 예, 화면에 잡혔나요? 예. 선생님들 어때요? 어렵죠? 이거 생각보다 어려우세요? 예, 그래서 몇분 동안, 앞뒤로 먼 곳을 응시하면서 흔든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든 상태에서 앞에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더 좋고요.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볼까요? 하나. 자, 그러면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면 앞뒤로 흔들게 될 때, 눈이 나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이게 조리개가 움직이고요. 눈을 잡고 있는 근육들이 조여들었다, 쭉 펴졌다 하면서 나도 모르는 새 몸의 움직임과 함께 자연스럽게 눈 주변의 근육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조리개도 움직이면서 눈 잡고 있는 근육이 움직이니까 이걸 몇분 동안 하시다 보면 약간 어지러운 느낌도 있지만 눈의 주변의 신경, 근육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 공부하실 때 그냥 일어나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고 계셨다가 잠깐 내리고 멀리 보고 앞뒤로 그리고 책 보고 다시 앞뒤로 그러니까 서서 책을 보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책 보고 이따가 내려놓고 한발 들고 다시 한발 들고 한 1분 정도 버티고 다시 먼 데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버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뒤로 하나 이거를 같이 하세요. 둘, 두 동작을 같이 눈이 안 좋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어디에 힘이 가요? 엄지발에 힘이 가요. 예, 근데 의식적으로 새끼발을 들게 되면 더 자극이 많이 돼요. 그래서 반사궁, 눈을 자극하는 반사궁도 자극이 되고 시신경도 자극이 돼요. 자, 그래서 요 동작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은 아니지만 이게 페이지 73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글로 좋은 설명도 있으니까 좀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합니다. 지평선에서 15도 각도의 궤도로 태양이 떠오르는 동안 바라보는 것을 가장 권장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해가 지고 뜰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분간 응시한 후에 눈을 가만히 이제 감아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면 그 잔상이 남거든요. 그래서 눈을 가만히 감고 그 잔상이 어떤지를 잘, 어떤 잔상이 남아있나 이렇게 집중하면 시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때 척추를 곧게 편 채 빠완묵다 아사나 1에 17중 세 번째 단계를 행한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팔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눈에 도움이 돼요. 그게 눈 안쪽에서부터 방광경 쭉 흐르는 것과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은 한의학과 아유르베다와 다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동시에 중화하고 쭉 나와서 손바닥을 문질러서 자, 눈을 가만히 가리고 눈을 4초간 감았다가 뜨고 4초간 감았다가 뜨고 4초간 감았다가 뜹니다. 떠오르거나 가라앉는 태양을 마주하고 있는 동안 간단히 일광욕을 해도 됩니다. 눈은 이때 감고요. 눈을 가만히 달래주고 이완시키면서 자외선의 빛을 느껴도 좋습니다. 치료 요가 수련으로 보면 녹내장이나 과립성 결막염, 백내장 같은 질환을 제외하고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눈 질환은 정신과 감정의 만성적인 긴장에 의한 눈 근육 악화로 기능성 결합과 관련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눈 질환은 정신, 감정의 만성적인 긴장 때문에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책 많이 봐서 오는 경우는 예전에 촌 밑에서 이렇게 보면서 뭐 호롱불 밑에서 볼 때는 눈에 피로가 올 수 있지만 지금은 그냥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어지는 수련은 근시, 원시, 노안, 사시와 같은 눈 근육의 기능 부전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사시 수련은 사시가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눈 수련은 참을성과 인내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수련해야 돼요. 즉각적인 치료나 개선은 불가능하죠. 결합이 있는 눈은 여러 해가 걸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녹내장이나 백내장 이런 게 있다 그러시면 이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1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눈에 띄게 개선되기 전까지는 몇 달이나 그 이상의 시간을 소요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인내심이 눈은 필요하다고 봐요. 왜 안, 이, 비, 설, 신, 의임 말씀드렸듯이 눈은 제일 처음 모든 것들을 빠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치고요. 그리고 생리학적으로 보면 산소가 들어오면 뇌에 제일 많이 쓰이고 다음 많이 쓰는 데가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뇌 피로도가 정말 빨리 오고요. 그 다음에 눈의 피로예요. 그러니까 눈은 어떻게 보면 뭐 간이나 신장뿐이 아니라 뇌랑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오랫동안 쉬고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워낙 기능을 많이 썼었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러나 요가적 삶의 방식을 체계화하고 안경의 힘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다 보면 개선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가적 삶이라는 건 한마디로 감정이나 욕망을 따라가지 않는 삶, 내 안에 신성함을 바라보고 모두에게 신성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두를 소중하게 나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요가적인 삶이겠죠. 그래서 요가적인 삶이 감정적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욕망에 집착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몇 차례 눈에다가 찬물을 끼얹는다. 뜨거운 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따뜻한 물로 눈을 마사지하세요에 대한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찬물로 눈을 이렇게 좀 마사지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세면대에 물을 손바닥을 약간 떠서 눈꺼풀에 끼얹는 거니까 세면대에 물이 이게 이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이게 물이면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얹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10번 정도를 한다. 안 좋은 분들은 30, 40회 하셔도 좋겠죠. 예, 이 과정은 눈을 정상화하고 혈액 공급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눈이 항상 열이 나 있고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터지고 이게
과열되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혈액 공급이 잘 되게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금기 보면은 녹내장이나 결막염, 백내장, 망막분리증, 망막동맥, 정맥, 혈전증, 홍채염, 각막염, 결막염과 같은 질환, 중증 질환이 있는 사람은 상담 이후에 하는 게 좋고요. 거꾸로 선 아사나나 꾼자의 끄리아, 이게 끄리아는 우리는 조금 생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모두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쓸 때 눈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거꾸로 쓰시면 안 돼요. 하지만 요가 삶의 간단한 방식을 택하고 채식 요법을 택하고 있다면 대단한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감정적이지 않고 욕망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채식을 한다. 근데 이 수련을 한다. 그럼 효과는 아주 급격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채식을 하면 아무래도 몸에 들어오는 공기나 순환되는 그 산소가 맑을 수밖에 없고요. 고기를 먹게 되고 기름진 걸 먹게 되면 이게 혈관부터 우선은 좀 깨끗하지 않은 데다가 잘,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으니까 전달이 잘 안 되고요. 전달이 돼도 깨끗한 피가 아니기 때문에 눈의 기능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눈 수련은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차례로 행한다. 시리즈 전체를 한 번, 이른 아침 또는 저녁에 수련한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하시는데요. 수련하는 동안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완전히 이완되어야 한다는 거다. 그 이완에 대해서는 제가 불교심리학과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건 눈의 피로와 기능 마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다. 얼굴, 눈썹, 눈꺼풀은 완전히 이완되어야 한다. 매번 눈 수련 이후에는 최소 30초 동안은 눈을 감고 휴식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겠죠. 30초 동안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셔야 돼요. 손바닥 문지르기 수련을 행해도 좋다. 수련하는 동안 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좀 눈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손바닥 문지르기부터 갈게요. 고요히 앉아서 눈을 감고요. 손바닥이 뜨거워질 때까지 힘차게 문지른다. 36번을 문지르기도 해요.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지 않고 손바닥이 따뜻해지면 눈꺼풀을 덮는다. 덮어보세요. 제가 계속 책을 읽어드릴게요. 손에서 눈으로 따뜻한 에너지가 전해지고 눈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느낀다. 두 눈은 편안한 어둠 속에 잠겨있게 된다. 손의 열이 눈으로 흡수됨에 따라 이 자세로 앉아있는다. 그리고 나서 눈을 감은 채 손은 내린다. 다시 손바닥이 뜨거워질 때까지 문지르고요. 눈을 덮어보세요. 이 과정을 세 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를 더 보탤게요. 4초간 감고 그 안에서 4초간 뜹니다. 4초간 감습니다. 감고 뜹니다. 다시 손바닥에 열을 내쉬고요. 다시 4초간 뜹니다. 네, 천천히 내립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손바닥 문지르기는 눈 근육에 하면서 들으세요. 눈 근육의 생기를 회복하고 이완하고요. 불완전한 시력 교정을 돕고 눈의 각막과 수정체 사이를 이동하는 액체인 수양액을 자극한다. 태양이 떠오르거나 지는 곳 앞에서 수련하면 효과가 증대되고요. 감긴 눈꺼풀의 따뜻함과 빛을 자극합니다. 막 떠오르거나 지는 때 해가요. 처음 잠시 동안 제외하고는 결코 태양을 직접 바라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밝을 때는 보시면 안 돼요.
그 떠오르거나 가라앉을 때 그때 잠깐 봅니다. 자, 수련 2로 넘어갑니다. 76페이지요. 눈을 뜨고 앉는다. 자, 눈을 뜨고 정면을 바라보세요. 빠르게 10번 깜빡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20초간 이완할게요.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지금 그냥 이렇게 하신 것과요.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기고 항문 괄약근을 조이고 잘난다라 반다를 해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10번을 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혀를 입천장에 붙이세요. 항문 조이세요. 여덟, 아홉, 열.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눈을 가만히 감으세요. 20초간 감습니다. 이걸 5번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감고 20초간. 자,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불완전한 시력으로 부자연스럽고 불규칙적으로 눈을 깜빡거리기 때문에 긴장이 된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깜빡이면 눈의 습관적인 긴장 상태를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눈의 근육을 이완함으로써 반사작용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눈 깜빡이는 게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볼 때는 눈 깜빡임이 없어서 안구 질환, 건조증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다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등 펴고 턱 당기고 항문 조이고 혀 입천장에 붙이세요. 열, 다시 감습니다. 20초. 마지막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양손을 무릎 위에 얹으세요. 아홉, 열, 20초 감으세요. 꽉 감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측면을 보는데요. 다리를 쭉 펴고요. 등을 쭉 펴고 양팔을 옆으로. 이게 이제 다리를 펴는 이유가 몸의 중심, 수심나를 여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엄지손을 든 상태에서 등을 펴시되 이렇게 눈을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엄지손이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팔을 약간 앞으로 가져오세요. 자, 그래서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기고 항문 조이고 엄지 발끝에 힘주고 무릎뼈끼리 서로 밀어보세요. 이건 책에 없어요. 자, 그대로 오른쪽을 보세요. 그 다음에 미간을 보세요. 다시 왼쪽 보세요. 그럼 오른쪽 왼쪽 균형이 틀리죠?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다시 중앙을 보세요. 미간 보세요. 다시 오른쪽 보세요. 다시 미간 보세요. 왼쪽 보세요. 미간 보세요. 중립자세에서 들이쉬는 거예요. 측면을 볼 때 내쉬고 오른쪽 보세요. 내쉽니다. 미간 볼 때 마셔요. 왼쪽 볼 때 내쉬어요. 마셔요. 정면 보세요. 미간이요. 다시 오른쪽 보세요. 다시 정면 보세요. 다시 왼쪽 보세요. 미간이요. 다시 내쉬면서 오른쪽, 마시면서 정면, 내쉬면서 왼쪽, 마시면서 정면, 다시 오른쪽 보세요. 정면으로 봅니다. 왼쪽 정면. 자, 그리고 눈을 감고요. 편안하게 그냥 이완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에 열을 내서 눈을 그대로 가린 상태로 있습니다. 자, 이거는 측면 보기는 지속적인 독소와 힘든 노동에서 무리한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주고요. 눈이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사시처럼 돌아가 있거나 했을 때 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팔이 필요해지면 의자 같은 데 이렇게 올려놓고 양쪽 오른쪽 의자, 왼쪽 의자에 팔을 얹어놓고 이렇게 하셔도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게 들고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팔의 높이는 이렇게 어깨에서 들어서 더 위로 가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내린 상태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면과 측면 보기, 회전하는 것, 그 다음에 위아래 보기, 그 다음에 중간 보기까지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꼭 이어서 하셔야 되거든요. 자, 다리는 쭉 편 상태에서요. 자, 다리를 쭉 펴고 앉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을,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위로 해서 오른쪽에 보내고요. 시선은 오른쪽 엄지를 보세요. 자, 몸은 똑같지만 왼쪽 엄지를 무릎 위에 위로 해서 얹어놓고요. 그러니까 왼쪽도 엄지손이 위고 오른쪽도 위에요. 자, 등을 쭉 펴시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 보세요. 다시 제자리로 오고 왼쪽. 다시 제자리로 오고 다시 오른쪽. 다시 아래를 볼 때 내쉬고 위를 볼 때 들이셔요. 내쉬고 다시 오른쪽.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다시 내쉬면서 왼쪽, 마시면서 정면, 내쉬면서 오른쪽, 마시면서 정면. 다시 이거를 15번에서 20번이요. 내쉬고 마시고 다시 내쉬고 마시고 다시 내쉬면서 보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보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엄지 보세요. 눈은 정면을, 아니 몸은 정면이요. 눈만 돌립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회전하면서 보는데요. 왼손은 그대로 무릎 위에 놓고요. 팔꿈치를 곧게 편 상태에서 오른쪽 엄지가 위를 향하게 해서 우선은 바깥으로 돌려요. 다시 시계 방향으로 5회, 반시계 방향으로 5회 합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고 마시면서 위로 내쉬면서 아래로 마시면서 위로 내쉬면서 아래로 마시고 내쉬고 방향 바꾸세요. 동그랗게 그리려고 하세요. 손끝은 손끝에 집중하세요. 마시고 약간 어지러우실 수 있어요. 등 당기 턱 당기고 항문괄약근 조이고 마시고 눈 주위의 근육이 보다 조화롭게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눈 근육뿐 아니라 눈동자의 조화로운 움직임에도 도움이 되니까 자주 합니다. 몇 번 하셨죠? 5번. 다시 방향 바꿔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시선을 따라가세요. 항문 조이세요. 턱 당기세요. 혀를 입천장에 마시고 시선 놓치지 마세요. 4번. 자, 5번. 방향을 바꿉니다. 마시고 내쉬고 둘, 셋, 크게 움직이세요. 손끝 따라, 네. 그러면은 시신경의 근육도 더 크게 움직이게 됩니다. 5.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위아래 보기입니다. 80페이지요. 자, 엄지를 이렇게 위로 해서 엄지에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엄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위로 보시고 다시 중간. 그러면 이게 두 개를 동시에 보게 되고요. 이렇게 보게 되니까 눈이 이렇게 가게 돼요. 오른쪽이 팔이 올라갈 때 눈은 위로, 왼손은 아래로 보는 느낌. 다시 어렵죠. 다시 엄지의 움직임에 고정해요. 하나, 둘. 머리는 움직이지 말고요. 눈은 계속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책에서는 엄지손을 위로 한 채 등을 펴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한 손을 오렸다 내렸다 하기를 권하는데요. 두 개를 같이 해보신 건 제가 이걸 해보니까 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이거 책에 없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면 눈 안쪽에 그 위아래 근육이 안 썼던 근육이 뒤쪽까지 움직여서 약간 여기 있는 데가 당기는 느낌 나요. 나세요? 이마 있는 데가 약간 당기는 느낌이 나는데요. 하나만 책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숨을 마시면서 들고요.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다시 마시면서 들어올립니다. 쓰이는 근육이 달라요. 이게 약간 앞쪽 근육이 쓰이고 옆쪽 근육이 쓰이는데요. 두 개를 동시에 움직이면서 하려면 더 많은 근육들이 전체적인 움직임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이 좀 많이 안 좋다, 난시다 이러면 아까처럼 두개 움직이는 거를 다 네다섯 번 하시고 이걸 해보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차이가 있나 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어요. 어때요? 엄지가 양손 안에 들어오긴 들어오죠. 그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보인다는 건그 근육들이 다 쓰이는 거니까 이거를 한 번씩 하시고 양손을 하셔도 좋고요. 양손을 하시고 한 번을 하셔서 그걸 하나 더 보태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리를 구부립니다. 눈동자 근육을 조화롭게 한다. 이것 때문에 위아래 움직이는 걸 같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예비 코끝 응시인데요. 예비 나시 까끄러 드리슈띠예요. 그래서 다리를 앞으로 펴거나 교차한 상태로 편하게 앉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다리 펴고 앉으면 허리에 무리가 올수 있으니까 구부린 상태도 좋습니다. 자, 코 앞쪽으로 오른팔을 쭉 펴시고요. 엄지를 위로 해서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요. 엄지 끝에 두 눈을 고정하고요.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팔을 구부려서 코끝으로 엄지를 가져갑니다. 다시 코끝에 대고 있을 때는 숨을 그냥 쉬지 않으셔도 돼요. 숨을 내쉬면서 팔을 쭉 펴고요. 마시면서 가져오세요. 그대로 3초 기다렸다가 내쉬면서 펴고 마시면서 멈춥니다. 다섯 번요. 내쉬면서 쭉 펴고 마시면서 와서 멈추고 내쉬면서 펴고 마시면서 멈추고 내쉬면서 펴고 마시고. 이게 원근 조절하는 초점을 잘 맞추는데 도움되니까 노안에도 도움돼요.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냥 내쉬면서 마시면서 살짝 3초 기다리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항문 조이세요.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눈 시리즈의 마지막인데요. 82요. 가까운 곳과 먼곳 보기. 팔을 옆에 그냥 두고요. 탁 트인 시야에서 창문을 열고 서거나 앉는다. 5초 동안 코끝을 응시하세요. 자, 팔을 옆에 두고요. 되도록 탁 트인 시야에서 창문을 열거나 서거나 앉습니다. 5초 동안 코끝을 그대로 응시합니다. 그냥 응시하세요. 그리고 5초 동안은 저 멀리 지평선 볼수 있는 끝을 보는 거예요. 다시 코끝을 응시하세요. 둘, 셋, 넷, 다섯. 저 멀리 보세요.
다시 그대로 코끝을 봅니다. 다시 멀리 보세요. 다시 코끝을 봅니다. 멀리 봅니다. 다시 코끝을 봅니다. 멀리 봅니다. 다섯, 다시 코끝을 봅니다. 이걸 10번에서 20번 반복하세요. 다시 코끝을 봅니다. 멀리 봅니다. 코끝을 봅니다. 멀리 봅니다. 코끝을 봅니다. 그럼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돼요. 멀리 봅니다. 자, 그대로 등을 대고 눕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완전히 이완한 상태. 지금 보여드린 대로 완전히 이완된 상태의 사바아사나로 휴식을 취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82페이지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까지 반복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